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영상 컨텐츠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선생님, 학원에서 보통 이제 쓰는 교재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관연도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는데 문제는 똑같은데 답이 틀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보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는 답이 이런데 어떤 출판사 교재는 이런 식으로 답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 수업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실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줄여서 소개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자체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돼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요. 기존에 이제 지금 2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1년 2회 시험이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제 넉넉잡고 한 3주? 한 2주 좀 넘네요.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막판 정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21년 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 영상을 보시면 막판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한 가지 책만 보거든요. 특히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를 보통 이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 가지 답으로만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학생은 어느 출판사, 저 학생은 저기 출판사, 저 학생은 저 출판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미 저도 이제 17년 정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다른 것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실기를 공부하실 분, 앞으로 실기 공부를 하실 분들은 병행해서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실기에서 저런 게 있었었구나. 근데 내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내가 전에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비교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실기는 문제와 답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문제와 답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제가 맞았다, 그리고 저 책은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제 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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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답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답 쓰세요. 그래서 실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답변 못 해요. 그거는 그쪽에다가 물어보세요. 저는 답변 못 해. 그래서 저는 제게 왜 답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답과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얘네들의 답이 왜 이렇게 답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쭉 이제 갖다가 설명할 때 간단한 문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필기 때처럼 문제가 이렇게 있고 풀이가 이렇게 돼서 답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문제는 뭐 따로 올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다 관현도 기출문제 다 있어요. 다 관현도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기 요번 시리즈로 이제 찍는 것들은 답이 다른 것들. 여기에선 답이 이거고 저기에선 답이 이건데 왜 그런지 요거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보통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골치 아파요. 꼭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 이런 이래 이래서 답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꼭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께 이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출판사에다 물어보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책임감 없나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저희 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